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운동 중독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와도 운동을 계속하다간 자칫 몸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5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재국 개건의학 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남성은 하루 2시간씩 매일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합니다. 보디빌딩 대회 수상 경력까지 갖추며 운동을 즐기는데 최근 목과 무릎 등에 염증이 생겨 약 처방까지 받았지만 약을 먹는 동안에도 운동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못하게 되면 짜증도 많이 나고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잘 안 됐다는 느낌이 강해서 짜증이 나도 계속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표는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운동 중독은 이처럼 금단 증상을 보입니다.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불안하고 희열감을 위해 지칠 때까지 운동하고 또 통증이 생겨도 무리하게 지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은 운동 시 뇌에서 분비되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신경물질 때문입니다. 마약과 화학 구조가 비슷해 마약 같은 희열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보다 진통 효과가 40배에서 200배 강합니다. 탈진한 신체를 다시 운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몸은 베타 엔돌핀을 분비하는데 이때 묘한 행복감이 생겨 운동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부상입니다. 장년층이 매일 등산을 하면 정강이 뼈에 압력이 가해져 뼈에 금이 가는 피로골절이 대표적입니다. 또 축구에 중독되면 발목과 정강이 부상을 입고도 축구를 계속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마라톤 동호인 중에는 발바닥 근육과 근막에 염증이 생겨도 쉬지 않고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고질적인 만성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도 2,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운동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3km만 지속적으로 걸어도 운동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운동 중독을 예방하려면 목표 달성을 하는 비장한 각오 대신 재미로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비만 개선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주 3에서 5회, 1회 1시간 이내에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한 다음 날엔 휴식하고 인대 근육의 통증 등 몸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골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김재국입니다.